뚝배기도 없고 전자레인지도 없다면 이제 남은 건 이 방법뿐입니다. 저를 믿고 따라와 보세요. 계란은 내알을 준비하고 소금과 후추를 살짝 뿌려 간을 해주세요. 계란을 잘 풀어주고 더 부드럽게 만들고 싶다면 체에 한번 걸러주세요. 물 1000ml를 끓여주고 빠른 속도로 물을 저어 회오리를 만들어줍니다. 회오리 중앙에 계란을 부어주고 1분간 익혀주세요. 계란이 어느 정도 굳어지면 체를 이용해 건져줍니다. 살짝 털어 물기를 빼주시고 그릇에 담아주세요. 매콤한 맛을 원하시면 고추기름을 한 바퀴 둘러줍니다. 부드러운 계란찜에 맛있는 식사하세요.